책 이거 너무 재밌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이 책을 읽어주면서 소개해줘야겠다. 그런데 잠깐, 책을 유튜브에 활용하려면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어차피 출판된 책인데 그냥 소개해줘도 될 것 같은데.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유튜브에서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라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권장하겠죠. 유튜브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방송이나 전송 등 공중송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라면 책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담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시를 읽어주고자 할 때 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외국어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 중에 문제집을 이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도 있었는데요. 교과서나 자습서, 평가 문제집 등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대상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료로 서비스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내용이 특정 출판사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 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 교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소송 사례인데요. 영화에서 연극 대사의 일부를 약간 인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소재와 비슷한 소재를 쓰거나 그 다음에 주제도 비슷하지만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 궁중의 음식을 맡은 관청인 사홍원을 소재로 드라마 대본을 작성하고자 할 때 동일한 소재의 시나리오가 기존에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저작권법상의 원칙에 의해서 드라마 소재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